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성 우월주의 사회인 건 맞아요. 며느리는 일단 감각 기간이 없어져야 돼.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닫고 3년 이런 사람은 병 안 생기겠어요? 아, 추석 때 잔소리를 하도 들었더니 아. 명절 증후군이구나. 명절 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모이니까 네. 꼭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들. 왜냐하면 서로 근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지. 추석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아,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모이는 건 평소에 좀 모이고. 그렇지. 그죠? 네. 아, 근데 지난주에 이제 추석 연휴였는데 원장님은 네. 뭐 잘 보내셨어요? 저도 밥병이 있어요. 추석 때 남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죠. 차례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남자가 합니다. 어, 진짜요? 뭐 하세요? 전부 차야지. 단순 반복 잡으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이거 하면 허리 아파요. 그래도 원장님 되게 대단하시다. 원장님 나이 때 전부 치는 아버님 흔치 않은데. 그걸 안 붙이면 네. 한 달이 등이 뜨끈뜨끈하고 여기가 좀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따가운 시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엄마 눈치, 마누라 눈치. 몸고생하는 게 마음고생보다 편해요. 오늘 이 명절을 어떻게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을까?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화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코리안 화 디지즈. 우리의 학술용어로 얘기하면 사이코조마틱 심텀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코조마틱 심텀이라는 거는 여러 형태에서 많아요. 서양사례에서도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병이라고 딱 규정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며느리만 느끼는 병이에요. 아. 그 정도로 우리가 신분사회가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고 비민주적이고 안 좋은 건지를 시어머니 들이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져요. 증상을 보면은 가슴이 쇠갈고리로 긁는 것처럼 아프다. 돌멩이 같은 것이 아랫배에서 명치를 통해서 목 있는 쪽으로 올라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불같은 기운이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저런 증상을 언급시 무지개 많이 옵니다. 네. 오면 이제 일단 EKG를 찍어야 돼. 왜냐면 정말 심장병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화병 증상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도 있어요. 아~ 이유 없이 가려워 그냥. 피부과 에 대한 한 10% 정도가 이런 뉴로시스 증상이 있어요. 아, 이게 왜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럴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성 우월주의 사회인 건 맞아요. 아직까지. 며느리는 시집 가면 일단 감각 기간이 없어져야 돼.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닫고 3년 이런 사람은 병 안 생기겠어요? 아니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교의 좋은 문화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약습이 그럼 유교에 있냐? 없어요. 이런 폐쇄적이고 억압하는 문화가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임진왜란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승리학이었었어요. 어찌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 권율이 한번 싸우시고 의병장들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기긴 이겼어. 근데 도망간 임금이야.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조선 후기에 중후기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분제를 경고하기 위해서 장자상소.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죠. 이러다 보니 이제 너 시집 가면 그 집에 뼈를 묻어라. 힘들면 오라가 아니야. 가서 죽으란 얘기야. 죽어도 거기서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0년 살고 나면 그 여성이 언제 하겠냐고.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니까 또 그럴만한 상황이네요. 네. 네. 아, 근데 원장님은 고부 갈등 뭐 없었나요? 왜 없겠어요. 원천 봉쇄를 하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엄마가 좀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나랑 피가 섞였잖아요. 마누라랑 싸우면 헤어지는 엄마랑 나랑 싸워도 같이 살아요. 그건 부모지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부 갈등은 무조건 남자가 해결해야 돼. 많은 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화병이 덜 생겨요. 근데 이제 내가 생기지. 한국의 화병이 뭔지 네. 화병에 걸린 분들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많죠 뭐.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과 권력을 쥐고 좀 고약하게 굴 때 이런 화병은 견딜만해요. 근데 여기는 출구가 없잖아요. 왜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출구를 찾는 순간 재산을 포기해야 되니까. 아니죠. 시간이 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참아야 되잖아요, 계속. 보상은 따르잖아요, 경제적인. 그거 마지막 보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월급 아니요. 사이사이도 보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월급 받는 셈 치고 직장 상사 고약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면 좀 수월할 거다. 아, 근데 요즘에 또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100세까지 살잖아요. 나는 거의 70 넘어가야 돼.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좀 이제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시험 님이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침이 주제예요, 맨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이제 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화를 해서 뭐 며느리라도 지금 잠깐 너네 집 간다라던가 아니면 가도 되니라던가 아니면은 집 앞에서 배를 놓는다. 이 정도까지도 다 당황할 텐데 띠띠띠띠띠띠리링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조선시대 때 같이 살던 집에도 네. 하고 밖에 헛기침하고 들어가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참아요? 이런 화병 걸리죠. 아니죠, 이제 시어머니를 가르쳐야죠.
어떻게 아들이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네. 잘 안 된다.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 교육이 역시 또 잘못된 이제 교육으로. 거예요. 교육이에요. 불편한 인간관계라는 거는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화병의 기본적인 거예요. 진짜 가장 많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남편이 네. 바람을 피우는 경우, 혹은 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 아니면은 네. 혼외 자식을 낳아오는 경우. 멋지다. 그리고도 살 생각을 하면 정말. 사실 이거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화병 안 걸려. 근데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분들이 화병 걸리죠. 계속 살아야 될 사연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거? 저 정도면 자기 생활도 별로 도움될 사람 아니야. 혼외 자식 두고 밖에 살림 차릴 사람이면 돈 갖고 올 사람 아니고 이건 이혼이에요, 답이.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혹은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 이럴 에이, 때는 그거는 뭐 먼저 보내는 거는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죠. 부모는 뭐 가슴에 묻으니까. 에이,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큰 거고 에이. 자식이 속 썩이는 거. 속 썩일 때는 화병은 안 생깁니다. 화병은 내가 탈출구가 없이 프레셔가 위에서 무를 때 생겨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나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프레셔가 내려올 때예요. 자식이 잘못되잖아.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병은 안 생겨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에서부터 찍어누르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때리치면 되지라는데 이게 때리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지잖아요. 직장 내 광단은 이거는 화병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를 많이 바꿨죠. 요즘에는 저 브라인드라는 것도 웹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이제 조심들 많이 해요. 그랬더니 중간 간부들이 또 화병이 생겨. 직장 탑하고 밑에 이제 막단하고 가운데 꼈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아니라 능력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전을 잘 붙이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위에서 그날은 주도를 해야 돼. 재상을. 시어머니는 그냥 맛이나 하나 보고 맛있네 그러고 지나가줘야 되는데 잘 익었네 못 익었네 간이 어떠네 저떠네 그러면서 감시감독을 계속하면 며느리가 일을 못하죠. 그럼 어머님이 하세요. 화병도 좀 짜증을 덜 나게 하는 약을 쓰면 있지 않나요? 정신과생들은 쓰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약을 먹어봐서 아는데 정말 편해요. 그런데 그 약을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명절 때 갈 때만 살짝 좀, 아니, 그 약물 좀 오래 좀 먹어야 돼. 한 달은 먹어야 돼. 아. 네. 그런데 실제로 화병 갖고 정신과를 찾아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누구 때문인지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 지나고 나서의 어떤 증상은 2주 후면 사라진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부부관계도 소원해질 거 아니에요. 남편은 둔하니까 모르잖아. 여자가 얼마나 시집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혼하는 게 답이에요. 그건 효자가 아니라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상담은 어때요, 상담? 그래서 되게 인지행동치료를 하죠. 그럼 패밀리 치료가 돼야 되죠. 네. 가족치료를 다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올까요? 병적인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병적인 며느리도 있어요. 시자만 들어가 무조건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화병 걸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찌라시 타임 가보겠습니다. 네. 팁장에는 소화 화병이다. OX. 세모. 세모. 네. 실제로 소아의 틱 장애는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틱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아. 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와의 격리예요. 애들 멀리 유학 가서 잘 된 애들 있죠. 자질은 좋은데 부모의 압박 때문에 애가 이렇게 꽃을 못 피다가 부모로부터 벗어나면서 꽃이 피는 애들이 있어요. 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참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 낮다. 화내는 사람은요,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 근데 네. 화를 많이 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했을 때 화를 많이 내는 상위 25%에서 조기 사망 위험이 1.57배? 아, 그래요? 제 기준은 이거였었어요. 분명히 분노해야 될 상황인데도 분노를 표시하지 않잖아요. 아, 그게 이제 안으로 체화돼요. 그러면 받았던 스트레스가 내 몸 장기에 그대로 다 들어와서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월경이 건너뛰거나 뭐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병으로 합병증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죠.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술, 담배. 그다음에 뭐 머리 빠지는 거, 손톱 부러뜯는 거, 뭐 많은 성인병들이 다 생기겠지 뭐. 실제로 잊어버리려고 지워요, 기억에서. 아. 그게 이제 가짜 치매. 가짜 치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매의 증상들이 비슷한 증상이에요. 이제 그 언저리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 분노의 감정이 줄어든다. 네. 그게 담배 필 때랑 똑같이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은 네. 좀 이렇게 싹 가라앉는 그렇죠. 느낌이 드나요? 네. 담배 필 때 느낌이 그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한국인 특유의 병인 이 화병. 네.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뭐 화병은 가해가 있고 피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반성을 해야 돼. 가해자가 마음 어린 사과를 해야 돼.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상황을 회피하는 게 최고다. 아, 진짜요? 가해자는 안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던가. 그 정도 갖고 안 돼.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져요. 또. 명절은 또 2주면 되거든요. 네, 대개는 지나가니까 그때 이제 운동을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친구 만나서
수다 푼다고 또 얘기하잖아. 그럼 기억이 또 새로 오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이주야. 수다 떨면 약간 풀리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만 풀리지 기억이 더 오래 가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잊혀져야 될 거는 지우는 데는 시간이 약이에요. 그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살래 내 엄마랑 살래. 쇼부를 보셔야 돼요. 사이가 잘하면 요만큼만 잘해도 이만큼 잘한 거고 며느리면 요만큼 잘하면 이게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설정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대등하지 않아요. 남편이 온몸을 던져서 방파제가 되든지. 자 오늘 화병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료 한 줄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